뭐 컴퓨터를 할 줄도 모르면서 그래도 정보가 제일 빠른 게 컴퓨터니까 내가 앉아가 손가락 하나가 다 한다니까. 아버지의 고향 일본 가고시마현 농사꾼들이 바다 건너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요게 섬 두 개 있지요. 요 위에 섬 요거 지금 크릭 앞에 있는 여기 내 고향이라. 이게 다네가시마. 이 밑에 이게 오키나와고. 요거는 오늘 이제 그 일본에서 방문단이 오면은 22일까지 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안내해야 될 일정. 어느새 13년을 이어온 한일 농부들의 만남. 그 만남은 할아버지의 신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양다리를 걸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양다리를 걸친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게라 일본 욕하는 것도 듣기 싫고 또 일본 가서 만약에 누가 한국 욕을 한다 하면 그것도 듣기 싫은 게라. 그래서 둘이가 다 손잡고 살면 얼마나 좋겠노. 이제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내가 이제 민간 뭐 거창하게 보면은 민간이 외교지만은 일본 농민들하고 우리 농민들하고라도 손잡고 한번 지내보자. 그래도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은 또 더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친해보자. 이래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바람이 통했을까요? 태풍이 지나가고 구름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일본 농사꾼들이 탄 배도 부산에 무사히 도착했네요. 1년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망절일랑 할아버지가 가장 기다린 이분, 오랜 친구인 오츠보 씨입니다. 일본에서 3대째 차농사를 짓는 오츠보 씨. 13년간 이어온 농사교류는 오츠보 씨와 망절일랑 할아버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미키지さんの強い熱意、志、それから交流が始まりました。で、あみきじさんをはじめとして、もうすごく研究熱心、意欲的に、農業の所得を見てもびっくりするぐらい。 7순을 넘긴 시골 농부의 열성은 가깝고도 먼 일본과의 강한 매듭이 되어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찾은 일본 농사외교단. 누가 농사짓는 사람 아니랄까봐 과일 가게 앞을 그냥 못 지나가네요. 일본 농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것은 바로 천도 복숭아입니다. 천도 복숭아입니까? 예, 예. 복숭아 수목문잖아요. 뭐 먹어요? 천도 뭐. 천도 뭐. 가와가. 이 사람들이 온 지역은 원낙 남쪽이니까 이 자리 없어요. 온행지에가 좀 높은 지대는 있어도 워낙 남쪽이니까. 낚시 없다가 네, 남쪽이 없습니다. 낚신대니까. 일본의 모모와 개가 ついてます. これは 개가 나니까 스모모 또 원하지. 일본 거는 이제 우리 마음은 털이 있는 거 아니십니까? 네. 털이 없지. 네. 털 없이 매끈한 복숭아가 궁금해 한소코리 사보는데요. 새콤달콤한 한국 천도복숭아가 이분들 입맛에 맞을까요? 가볍다는 아직은 왔거리 맞을까? 아직아 똑같아 됐을까? 강국구 사이는 뭐 사이? 그렇지. 네. 지금 이거 맛있겠죠? 강국당 오시죠? 나이스 되죠. 먹어보죠. 한국 땅에서 자란 과일과 곡식.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그 생김과 쓰임이 다릅니다. 일본 농부들에게 전통시장 구경은 소중한 농사 공부가